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7월 2주차 또 신상품이 따끈따끈하게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1주차에도 뭐 하나생명 500만원 암 주요 치료비도 출시가 되었고 또 여러가지 신상품이 나왔지만 본격적으로 7월 2주차 7월 8일부터 아주 따끈따끈하고 신선한 후레쉬한 신상품이 나올 예정이니까 저 보호망 채널에서만 빠른 정보와 트렌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7월 1일 날 DB손보에서 일단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나에게 지금 맞춘 경증, 간편이나 통합암, 상급 종합 이산미실, 비급여 여러 가지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일단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7월 8일 날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그리고 여기 보시면 3-10-5 보험이 하나손보에서 7월 8일 날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메리츠화재에서도 일단은 건강한 보험이나 아니면 더 건강한 내 맘대로 5-10-5 보험이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상급종합병원 다인실이죠. 그래서 5,000원 어저께 방송을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단독 5,000원에 이산미실 고고당 진단비도 같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대해상이죠. 현대해상에서도 7월 1일 날 이산미실 출시가 되었고요. 급여 그리고 뭐 여기 혈정 치료비 2대 진단비와 6종이 출시가 되었어요. 자, 롯데손해보험에서도 간편 맞춤 건강보험 종전환이죠. 어떻게 보면 315, 325, 335, 355, 355 그 다음에 3-10-5 예, 3-10-10 요런 것처럼 종전환 일단 진단비 건강보험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삼성화재에서는 내일이죠. 신상품 새로 고침 여기 보시면 3-10-5 보험 마이피 건강보험이 7월 8일날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손보에서도 통합상해 진단비 상해 재활치료비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자, 농협손해보험에서는 통합상해진단비 그리고 어린이보험이 35세에서 40세까지 이제 한독 나이가 올라가는 농협손해보험 어린이보험도 이제 지금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상급종합 1인시 2번 일당 182 2번 일당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KB손해보험에서는 6월 24일 날 간병인 사용 2번 지원금이 출시가 되었는데 7월 1일 날 며칠 전에 2-3-2-7 얘는 다인시 보험이 출시가 되었죠. 그 15일 날 coming soon 여러 가지 신상품이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DB손보가 합류가 됐어요. 통합암 진단비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합암 진단비 각 회사마다 저 보호망이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 사진이 너무 크네요. 제 사진은 좀 축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DB손보 같은 경우는 일단은 통합, 자녀보험이 통합이나 자녀보험이죠. 그룹은 10개, 그래서 두경부, 위식도, 나머지 자잘한 특약이 지금 출시가 되었고 하지만 전이암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업계 누적도 2억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뭐 하나손해보험 8개 여러가지 출시가 이전부터 나왔죠. 전이암 보장도 역시 안되고 업계 누적은 3억까지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리츠화재예요. 메리츠화재는 암 통합 잔여 간편 30개가 어제 출시가 되었죠. 그 특정 소액 특정 소액이 15대 10대 4대 고액암도 나왔고 역시 지금 전이암은 보장을 가능해요. 그 2억 5억 2억 5천까지. 다음은 롯데손해보험이죠. 암 통합 간편 8개로 그룹이 나눠졌고요. 특정 소액, 특정 소액이 여러 가지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전이암 역시 보장은 안 되고 3억까지만. 자, 현대상은 통합, 잔여, 간편에 출시가 되었고 그리고 남자 10개, 여성 12개, 위 식도부터 난소, 자궁까지. 그리고 전이암은 역시 보장이 가능하다. 업계 누적은 2억까지만 가입이 되고요. 자, 하이 회사라고 하면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농협손해보험도 암 8개, 뭐 MG 9개, 삼성화재 10개, 훈국 8개. 원래 훈국이 원조였죠. 그리고 하나 9개, KB 9개. 요런 식으로 부위마다 일단 나왔고요.
전야문 보장이 안 되는 회사, 전야문 보장이 되는 회사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깨 누적은 안 보는 회사 2억, 3억 이렇게 보는 회사가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다. 자, 어저께 올린 대로 제2의 1인시 2번 일당, 여기다가 2, 3인시 2번 일당도 출시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DB손해보험 메리츠가 7월 8일날 출시가 될 예정이고, 거기다가 현대해상,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삼성화재, KB손해보험 이렇게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1인시 같은 경우, 1인시 같은 경우 보장일수가 거의 30일, 메리츠만 10일이고 나머지 다 30일, KB는 상급종합은 60일, 종합은 30일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급종합, 종합병원 최대 60만원 이런 것도 지금 중복가입이 안되죠. 이렇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 달에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2인실과 3인실 2번 1당이에요. 그래서 구분은 2, 3인실, 그리고 종합은 5만원, 상급종합 5만원 각각 합산해서 10만원까지 상급종합은 가능하고요. 그래서 최대 보장은 10만원, 10만원, 10만원. 그리고 삼성화재나 KB도 역시 종합은 5만원, 상급종합은 10만원, 최대 가입금액은 10만원까지 되고, KB도 역시 상급종합은 2개 합산해서 10만원, 종합은 5만원, 최대 보장은 10만원까지, 상급종합은 60일 한도, 종합은 30일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단돈 만원으로. 그래서 어저께 중복가입 중복보장 50만원으로 가입이 된다는데요, 저 보호망이 유튜브에 올려들어서 벌써 하루 만에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 다음은 간병인 사용 일당과 누적 초읽기, 그리고 간병인 사용 비용 지원 현황 확인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DB손보, 메리츠, 그리고 옆에 보시면 롯데, KB 요렇게 있는데요, 요런 식으로 저 보호망이 확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DB손해보험, 네, DB손해보험 이렇게 확대를 해드릴게요. 네, 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DB손해보험 통합이랑 자녀 간편에 있고요. 그 중복가입이 지금 DB손해보험 여기 보시면 네, 아, 요양병원, 요양병원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메리츠는 안 되고, 롯데는 미정이고, KB손해보험도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하루에 여기 보시면 중복가입이죠. 중복가입이 좀 올려야겠네요. 네, 중복가입이 지금 1회 한도가 25만원, 메리츠는 15만원, 그리고 롯데는 20만원 이렇게 가입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KB손해보험도 25만원까지 연간 이용 합산 금액을 따로 드리고, 그 다음에 메리츠화재는 한 사고당 180일 연간 이용 합산, 이거는 페이백이에요. 그리고 연간 일단 이용 합산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단은 즉 구간별 개별 가입 여부, 이렇게 보여드리겠네요. 개별 가입 여부가 가입이 안 되고, 메리츠는 가능하고, 롯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KB도 안 된다는 거. 자, 최소 보험료는 만원, 그 다음에 메리츠는 5천원, 롯데는 3만원, KB는 만원으로 된다는 거. 그리고 페이백, 요즘에 페이백이 핫 이슈죠. 페이백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보시면 DB는 300만원 이상은 15%, 500만원은 25%, 25%면 얼마죠? 거의 뭐 125만원이죠. 700만원 이상은 35% 이렇게 나오고, 메리츠가 이번 달에 7월달부터 200만원 이상일 때 100만원, 5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최소 200만원 구간이 생겼습니다. 물론 롯데의 손해보험도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롯데 손해보험은 하지만 가입금액의 5%, 거의 얼마예요? 5%면 10만원인가요? 네, 너무 작다. 300만원 이상이면 15%니까 45만원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KB손해보험은 역시 300만원 이상 가입금액 150만원 나오고, 500만원은 100만원, 700만원은 100만원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DB손해보험은 20년 갱신, 뭐 새만기 여러 가지가 있고요.
메리츠도 20년 갱신, 20년 납 100세 만기 이런 식으로 세 만기가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역시 메리츠도 그 다음에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은 7월 8일 날 다시 개정이 될 예정이고 KB손해보험은 상해는 1775원, 질병은 7725원, 20년 납 세만기는 2878원, 질병은 133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농협 그리고 하나손보까지 합류했어요. 뭐가요? 통합상해진단비. 어떻게 보면 빅5 먼저 미리 나왔지만 그래도 역시 하위회사가 나중에 합류가 되어서 매우 좋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다가 상해 재활치료비죠. 현황 확인하기. 일단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어떻게 나와있죠? 네, DB손해보험 상품은 만사용통, 뭐 하나손해보험은 하나운전자 여러가지 상품명이 있고요. 경증 같은 경우는 다 5만원, 하나만 2만원 좀 작네요. 롯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도 농협이 7만원, 어우 많습니다. 삼성화재는 3만원, 하나손보도 역시 늦게 나온 만큼 7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요런게 매우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중증이에요. 중증은 20만원, 하나손보는 30만원, 와 메리츠가 높네요. 50만원까지. 어? 자, 농협은 70만원까지 가장 높습니다. 하나손보도 70만원까지 되는게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등증 같은 경우는 다 500, 뭐 300, 500이에요. 역시 농협손보 700, 하나손보 700, 결론은 777이네요. 그래서 타사보다 어떻게 보면 한도가 매우 높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상해 재활치료비. 그래서 보장횟수는 다 연간 15회, 거의 다 연간 15회지만 없어요. 네, 그리고 하나손보도 지금 연간 15회, 뭐 30회, 60회 이렇게 경증, 중증, 중증증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되고요. 가입금에 뭐 2만원, 3만원 여러가지가 있는데 역시 농협손보랑 하나손보 위주로 제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통합상해진단비 어떻게 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단돈 1, 2만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고지 유형별 보험사 상품 판매예요. 뭐 DB손해보험 뭐 3일이 355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하나손해보험도 3일 연가 1일은 없고 하지만 305는 있죠. 305가 보험이 35,000원 가입이 되는 암보험. 뭐 메리츠화재도 여러 가지가 있고 요런 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같이 뭐 311은 지금 DB손보 그다음에 현대해상 삼성화재 요렇게만 있다는 거. 자, 310은 메리츠랑 농협이랑 KB손해보험 요렇게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315, 네, 315는 DB, 한화, 그 다음에 삼성화재, 325는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325, 뭐 335, 35는 다 있죠. 요렇게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통합상해보험은 중복가입 중복보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개 가입하셔도 한의원이나 뭐 여러 가지 교통사고도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7월달이에요. 이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이 비급여 보험료가 차등 제도가 있어요. 이건 그전에도 한번 올려드렸지만 착한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면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고 보험금 청구 안 한 사람들은 오히려 보험료가 할인이 된다는 거죠. 그 전에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은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든 보험 청구를 안 하든 간에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이빠이 많이 올라가요. 하지만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금 청구 많이 한 사람들 많이 올라가고 인상 안 된 사람들은 보험료 청구 안 한 사람들은 오히려 할인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 청구 많이 한 사람들은 4세대 실손보험 전화하지 마시고 1세대, 2세대를 유지하시고 그리고 반면에 보험 청구 안 한 사람들은 4세대 보험으로 전화해서 보험료 할인까지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24년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 의료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뭐 깨알 같은 글씨는 간단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금융감독원 예측은 1등급은 한 5% 정도 할인이 돼요. 비율로는 한 62% 정도. 2등급은 거의 그냥 유예가 되고요. 유지가 되는 거 36%. 하지만 3, 4, 5등급은 할증이 100%, 200%, 최대 300%까지. 그래서 추정 비율은 1.3%. 극소수긴 하지만 많이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실제 할증 비율은 1등급은 한 5% 정도. 2등급도 괜찮은데 3, 4, 5등급도 거의 비슷하게. 하지만 인원은 72%, 그래서 25% 정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하지만 3, 4, 5등급, 정말 보험 청구 많이 하는 사람들은 3등급에서 5등급은 약 2.1%, 금융감독원이 생각하는 추산보다 더 많이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과연 3, 4, 5등급 보험료 할증이 될 것인가? 여기서 보시면 거의 21년도부터 4세대 전환해서 정말 지금 많은 분들이 보험금을 청구를 하고 있고 보험회사는 적자가 되고 있고 보험사가 적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할증 대상이 아닌데도 연령이 증가하니 보험료가 올랐어요.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급여 할증 아니어도요 손해율 연령 증가로 실손 보험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가가 될 예정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실손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담보는 저 보험왕이 이따가 저녁 때 올려드릴 바로 상질치료지원금, 상해 질병치료지원금이죠. 요거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급여, 본인 부담금을 완벽하게 내요. 물론 비급여는 안 돼서 많은 분들이 불만을 토론하고 있지만 CT나 여러가지 치질, 제왕절개, 웬만한 의료보험 적용되는 부분들은 급여에서 본인 부담금과 전에 본인 부담금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비급여 부분도 무시 못하지만 일단은 비급여보다는 급여 부분에 본인 부담금과 전에 본인 부담금 보장이 되기 때문에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요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매년 연간 한도가 리필이 돼요. 연간 1,0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병원비든 약국 처방전이든 급여 부분을 모아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내가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면 내가 50만원, 100만원 구간의 돈을 받고 연간 다시 합산해서 추가로 청구가 가능해요. 그리고 한의원, 한밥병원, 치과, 치매, 치과 뭐 모두가 보상이 되죠. 세 번째는 실손에서 보상되지 않는 정신병원이나 행동장애, 한방, 한의원, 첩약, 보신료, 임신, 출산, 제왕절개, 선처성이 다 안 되는데요. 요 상지치 지원금은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특히 제왕절개하면 급여 부분이 4,50만원 나오고요. 조산이 있으면 거의 몇백만원 나와요. 3,400만원. 병원비나 한 500만원, 3,400만원은 의료보험의 급여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암 주요 치료비도 면책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호르몬 관련 치료제 비용도 보장이 되고, 그리고 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이 모든 게 돼요. 주사도 주사 행위로는 급여 부분에 보장이 돼요. 물론 주사제 자체로는 비급여지만 우리 주사제나 이 행위 자체는 급여 부분에 포함이 된다는 거. 암으로 인한 후유증, 합병증도 모두 다 가능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입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병도 보장이 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자, 상해 질병치료지원금은 일단 표준형이나 간편 모두 다 100만원 이상, 물론 200만원 되는 회사도 있고, 그 반면에 일단은 50만원, 하나 손해보험은 보험료가 비싸지만 50만원 구간부터 있어요. 그래서 일단 50만원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연간 1회로, 그래서 갱신형, 20년 갱신,
10년 갱신 아니면 하나손해보험처럼 50년나 50년 만기 40년나 40년 만기 보험료 인상 없이 정기납입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자,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이나 또는 상해로 인해서 직접적인 목적으로 연내 본인 부담금 급여 의료비 총액에 대해서 100만원 이상인 경우 1회 한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상해 질병치료금으로 보험 수익자한테 지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보험 가입 전에 기왕력에 대한 치료비도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나 꾸준히 약 복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 간편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 가입한 다음에 약값도 나중에 모아서 50만원 이상 썼으면 5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정기납입은 표준체밖에 안 되고요. 유병자 간편보험은 정기납, 비갱신형은 없다는 거 하 남아있습니다. 근데 하나 같은 경우는 200만원 이상부터 되기 때문에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다. 보험료도 비싸고요. 그리고 첩약, 한약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 사업 시행으로 대상이 질환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24년 4월 28일까지 끝났지만 지금 2단계가 시행이 됐죠. 그래서 월경통, 안면마비, 뇌혈관, 알레르기, 기능성, 요추 이런 게 다 지금 추가로 포함이 되었고요. 대상 의료기관도 예전에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진료과목 운영하는 병원, 그 다음에 종합병원 이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본인 부담금도 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 이렇게 보장이 되고, 건강보험 적용 환자 1인당 연간 2개까지, 연간 2개 질환까지 21분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첩약 보상 예시로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화 불량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갔다 그러면은 한약 처방을 받으면 11분, 그 6만원 나왔으면 본인 부담금은 30%예요. 그 나머지 638, 그러면 48,000원은 급여 보장이 됐죠. 48,000원 이런 거 모두 다 세이브해서 50만원 이상이면 50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한약 본인 부담금, 한약 이렇게 해서 나머지, 그리고 한약 11분 그래서 20만원 썼다, 본인 부담금은 100%, 그래서 본인 부담금은 급여는 112만원, 상해 질병치료지원금은 112만원 썼기 때문에 100만원, 실제 본인 부담금은 12만원이고 나머지 100만원은 우리가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안되고 상해 질병치료지원금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상해 질병치료지원금요 각 회사마다 있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DB손보, 한화, 롯데, 현대, 삼성, 한화, KB가 있어요. 각 보험사마다 상품명이 다양하게 있고요. 갱신주기도 10년도 있고 20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손보는 비갱신형이죠. 보장 횟수는 다 연간 1회예요. 연간 1회. 연간 1회로 보장되는 건 모든 보험사가 공통이고, 면책사항은 다 요양병원은, 종지병원은 안 된다. 하나손보만 유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초 1회와 동시가입. 그래서 웬만한 보험사들 5개, 6개 중복해서 가입하신 분들도 있어요. 실손보험은 한 주민보험보다 한 번밖에 보장을 못 받고 한 번밖에 가입이 안 되지만, 상해 질병치료지원금은 중복가입, 중복보상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50만원 이상 구간은 하나손보밖에 없다. 물론 그만큼 보험료도 좀 비싸지만 그래도 약값이랑 병원비 급여 부분이 50만원 이상 썼을 때는 50만원 보장이 되다 보니까 정말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그 나머지는 100만원 구간은 많이 있고요. 200만원 구간도 있는데 200만원 구간은 솔직히 큰 의미가 없어요. 200만원까지 쓰기에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50만원이나 100만원 구간으로 가입을 하시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하나손보로 일단은 사망보험금 1억, 그다음에 보험료 납입 면제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구간, 그리고 20년 갱신형 하면 37,000원, 42,000원, 물론 정기납입으로 보험료 인상 없는
뭐 예를 들어서 40년나 40년 만기, 뭐 50년나 50년 만기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보험료가 좀 더 올라간다. 자, DB손해 보험도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 구간으로 보험료가 얼마 안 비싸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뭐 1인실도 있고, 그래서 상해 질병치료금 10년 갱신. 10년 갱신이 좀 단점이죠. 그래서 오히려 20년 갱신이 낫지 않을까. 그다음 하나돈보는 이제 간편. 간편인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년나 20년 만기로, 아, 정기납입으로 돼요. 정기납. 정기납입으로 되고 비갱신형. 하지만 보험료가 역시 비싸다는 거. 또 200만 원 구간부터 돼요. 100만 원 구간이나 50만 원 구간은 안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다. 자, 꿀팁이에요. 내가 그동안 사용한 진료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병원비 썼던 거, 병원비 영수증을 여기 보시면 어디 들어가면 되죠?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그래서 건강보험 신사평가단에 들어간 다음에 접속을 해서 여기서 네 번째 진료비 확인 요청에 가시면 일자별, 날짜별 다 나와요. 이렇게 해서 모아서 필요 서류, PC나 모바일 우편, 방문 접수해서 확인한 다음에 진료비 계산서나 영수증 이런 걸 납부 확인서를 모아서 1년치를 모아서 보험사에 빡! 하고 청구하면 50만원이면 5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자, 4세대 일반 실손보험 가입장 조건 여러 가지가 있죠. 태아 때부터 거의 뭐 65세 이렇게 딱 되고요. 주계약, 급여 부분은 급여 5천만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비급여도 5천만원, 재가입 주기는 5년 갱신형으로 1년마다 갱신이 된다. 본인 부담금은 급여는 20%, 비급여는 30%. 이건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보험료 차등에서 할증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에 따른 최대 300%, 1등급은 보험료가 할인되고 2등급은 똑같고 3, 4, 5등급은 최대 300%까지 보험료가 인상이 될 예정이다. 그래서 보험료가 부담되고, 나는 요즘에 도수치료나 무릎 줄기세포 아니면 여러가지 백내장 안된다, 그렇게 해서 난 실손보험 필요 없다 하신 분들은 상해 질병치료지원금만 가입해도 웬만한 급여 부분은 커버가 된다는 거. 61세 이상은 다 방문진단 받고요. 20세 이상 여러가지 점점 실손보험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상해줄 일분 담보만 조건부로 승인된 되는 회사도 있고 거절된 회사도 있어요. 요즘에 손해보험 쪽은 실손보험이 워낙 애물당지고 그다음에 손해율이 많이 지급이 되니까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상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단체 실손과 중복 가입 여부도 되는 회사가 있고 안 되는 회사가 있다. 제안, 상품이 더 다양해졌어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리모델링, 그래서 3년 이상 유지된 통합보험, 3년 이상 유지한 유병자보험, 3년 이상 유지한 암보험. 그래서 보장 허점이 많은 3년 전에 철저한 보장 분석을 통해 리모델링을 이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즘에 상품이 워낙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보장 범위, 뭐 신의료기술은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치료별, 용도별 제한된 담보가 있는지 없는지, 보장 사각대 이런 걸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장 횟수 최초 1회만 진단비가 되는지 아니면 통합보험으로 10번씩 되는지, 수술비 제외하고 대부분 담보가 일회성인지, 완치까지 충분히 보장이 되고 전이암도 되는지 이런 거 한번 증권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납입 면제가 되는지, 협소한 아니면 메리츠 최근에 나온 것처럼 84종에 대해서 납입 면제가 되는지, 유산도 납입 면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장 유지를 뭐 제도 적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는 보험료예요. 특히 젊은 층에 보장 경험이 거의 없는데요. 건강한 만큼 덜 내고 할인을 받는지, 지금 10년간 유지해서 입원 수술 안 해서 38%까지 할인이 되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병력이 없는데 그냥 5년 무사고로 가입해서 그냥 그저 그런 보험료를 내는지 이런 걸 비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손 같은 할인 제도가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할인을 받고 있는지 그런 거 꼼꼼히 비교해서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손해보험 건강하며 할인받는 초우량 건강체. 그래서 하나손보, 메리츠, DB, 롯데, 현대, MG, 삼성, 흥국, KB가 있는데요. 가입 나이는 거의 15세부터 보면 60세, 70세까지 가입이 되고요. 무사고 전환 제도는 되는 회사가 있고 안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거의 다 되죠. 납입 면제도 거의 다 웬만큼 되지만
역시 DB손보, 현대해상, 그리고 KB가 납입 면제는 가장 많고요. 무사고는 거의 6년서부터 10년까지 뭐 DB는 585가 나왔죠. 580인가 585 나왔고 그 다음에 롯데도 6년, 10년 거의 다 10년형으로 30% 이상 할인이 되는 게 나왔고 6년 이상 입원 수술만 보는지 네 그리고 아니면은 뭐 수술을 안 보고 입원만 보는지 입원도 2 이상만 보는지 거의 다 입원 수술만 보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6년 이상 3대 진단금 보는지 아니면 DB처럼 아예 안 보고 현대해상 그 다음에 삼성화재처럼 안 보는지 이런 것도 꼼꼼히 비교해서 준비하시고 가입하시면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통합보험 건강보험 리모델링이에요. 매치화재 같은 경우는 내 맘대로 오태노죠. 15세부터 40세까지 7월 8일날 출시가 될 예정이고 간결한 의무예요. 6년부터 10년까지는 중대질병은 안 봐요. 물론 입원 수술은 보죠. 그래서 6년부터 10년 솔직히 중대질병 걸린 사람들은 거의 입원이나 수술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중대질병 고지를 안 보는 것도 솔직히 큰 의미가 없겠네요. 건강할수록 최대 30% 이건 좋죠. 포인트형으로 87종에 대해서 납입 면제가 돼요. 그래서 뭐 뇌경색, 뭐 부정맥, 그래서 점수가 10점 이상이면 납입 면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메리츠가 획기적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통합형 납입 면제는 통합 포인트 합산 10점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유사암 진단 받았어요. 진단 5점이고 치료 받았으면 3점, 그럼 8점이 되죠. 그리고 부정맥, 뭐 진단이나 치료 받았다 그러면은 8점에서 플러스 2, 3점 되면 10점이 넘기 때문에 10점만 되면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리츠는 간편, 표준형도 고지사항 6년서부터 점점 입원 수술 6년 이상은 중대질병 고지사항이 없으면 아주 저렴하게 30% 이상 가입이 된다는 거. 자, 통합보험 건강체 리모델링 롯데손해보험요. 원발 전이한 상관없이 통합보험도 암진단비가 나오고 건강할수록 무사고 계약 전화 초우량도 30% 이상 할인이 되고 유사시에 보험료 걱정도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9대 납입 면제니까 알리우무는 표준체 고지형과 뭐 유병자가 있고요. 입원 수술 그 다음에 10년 이상 6년 이상 10년까지는 3대 진단과 입원 수술만 고지사항이 포함이 된다. 납입 면제는 9가지에 대해서 납입 면제가 된다. 추천 플랜이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뭐 거의 9만원, 10만원대로 안내심 넣어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자, 분석 포인트예요. 유병자 상품 리모델링 할 때는요. 포인트 1은 보험료가 매우 높고 할증이 높은 상품도 있잖아요. 325나 335, 35 있으면 현재 유병자 310이나 305, 385로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훨씬 더 내려가고요. 포인트 2는 제한된 담보 종류, 협소한 보장 범위였지만 지금은 3.5나 3.5, 여러가지 유병자 보험도 다양한 담보와 넓은 보장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입 후에 계속 건강했다면 초경증 유병자 상품으로 가능하고요. 초경증 유병자 라인업은 DB, 메리츠, 한화, 롯데, 현대, 삼성, KB가 있는데요. 일단은 무사고 전환제도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어요. 납입 면제는 암 내열증 급성, 유병자 보험이니까 내열과 있는 쪽은 거의 다 있지 않다는 거. 삼성화재는 내열과 허혈성 진단 시 납입 면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요거 삼성화재로 가입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KB도 역시 암 뇌졸증만 있다는 거. 뇌졸증이나 급성은 솔직히 보장받기 쉽지가 않아요. 물론 급성은 60% 이상의 확률이 있지만 이왕이면 100% 보장받을 수 있는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요런 거 가입하시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개월 이내 진단 확정 질병 의심소견 확정인다 이런 거 고지사항이고 입원 수술 8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6대 질병은 6년 이내에 뭐 입원 수술 이런 거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외질환은 110개 현대해상도 500개 다른 회사는 입원 수술 있으면 6년서부터 10년까지는 무조건 거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병자 초경증 유병자 리모델링이에요. DB손해보험은 참 좋은 맞춤 고지 건강보험인데요. 예외질환이 110개. 타산은 6년부터 10년까지는 입원 수술 있으면 무조건 거절이에요. 하지만 DB류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예외 조항이 110개 있다. 간편인데 무사고 할인. 보험료 최대 20%까지 할인이 되고 3대 진단도 무고지로 입원 수술만 없으면 가입이 된다는 거. 그래서 추천 플랜도 이렇게 준비하셔도 7만원, 10만원 풀로 때리니까 보험료가 좀 비싼 겁니다.
삼성화재도 7월 8일날 출시가 되죠. 초경증 유병자보험 7월 8일날 출시가 되는데요. 무사고 계약 전환 3.15 간편부터 표준형까지 매년 입원 수술 없으면 보험료가 할인이 된다는 거. 높은 무사고 할인율로 3.15부터 3.105까지 최대 54%까지 저렴하게 연동형 납입 면제도 되기 때문에 본인이나 부모님 주택 운전자까지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는 거.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아 이런 것만 알고 있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 주 월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암 진단비 한 번만 받는지 아니면 여러 번 통합형으로 부위마다 되는지 그리고 보장금액 범위가 협소가 되는지 아니면 또 암치료비도 뭐 중입자, 방사선, 약물치료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올인원이죠. 암 주요 치료비 그래서 최대 1억까지 5년간 되는지 1억부터 10년간 10억까지 되는지 이런 것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암보장의 양과 질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암보장으로 감액 면책 부담 없이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설마 90일 안에 암이 생기면 어떻게 했어? 간암 57세 남자가 24년 1월 달에 바로부자 암보험 가입했는데 49세 암보험이 진단받았어요. 그래서 암 주요 치료비 2천만 원으로 비례 1억 그리고 지금 통화 암 진단비 3천만 원 이렇게 가입해서 보장금액이 1억까지 나간다는 거. 위암, 원발암, 난소암, 전이암 이제 올해 2월 달에 바로 보장 암을 가입했는데 30일째 위암 진단받고 난소 전이까지 진단받았네. 그래서 위암 진단비와 난소 이렇게 해서 6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설마가 일어났고 바로 보장은 진단비 치료비로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로 보장 암은 지금 현재 한화, 메리츠, 현대, MG가 있어요. 물론 생명보험은 동양생명도 있지만 가입 조건은 한화손해보험과 타사의 암보험이 있어야 돼요. 메리츠화재도 역시 있어야 되고 현대해상도 있어야 되고 MG도 있어야 돼요. 암은 통합형으로 가입이 되고 메리츠나 현대 모두 다 가능하다. 근데 현대는 통합은 안 된다는 거. MG와 리스크 때문에. 암 주요 치료비는 정액형, 비례형 모든 보험사가 있다. MG만 빼놓고 항암 방사선, 표적 항암, 세기조절 양사선, 카티 이거는 모두 다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 진단비, 치료비 바로 보장. 그래서 하나와 메지, 현대, MG가 있다는 거. 암 치료비, 요한병원. 그 다음에 회당 500만원, 100만원, 250만원. 하나손해보험은 표준형과 간편과 있다는 거. 메리츠도 역시 간편 3.5. 그래서 일단 요한병원 그 다음에 요한병원 제외된 거 이렇게 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해상도 암치료비 암치료 상급종합병원 그 다음에 암진단비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요한병원 제외와 요한병원 10만원 5만원 5만원 1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수술비도 회당 300만원 그래서 감액 면책 그 다음에 MG는 뭐 넘어갈게요. 네. 자, 암보험 리모델링. 그래서 하나손해보험은 10장 13종에 대해서 통화암 여성 1위부터 5위까지 유방암 유전자 어깨 최초 유방암 예측까지 파격적인 납입 유예 그래서 출산 또는 육아 휴직까지 1년 동안 자 가입하고 1년 면책인데 1년 이후부터 출산하잖아요. 1년간 회사가 보험료를 내줘요. 20년 납입이면 내가 오늘 가입하고 내일 임신했다. 1년간 면책인가 1년 이후부터 1년간 보험료 안 내셔도 돼요. 그러면 거의 18년만 납입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납입 유예예요. 납입 유예. 그래서 검사, 전조질환, 진단, 치료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암보험과 리모델링 대안은 현대해상 오텐텐 보험이죠. 정말 저렴해요. 유리하게 무사고 전환 2 이상 2번만 고지하고 가입하면 되고 수술은 10번 하든 100번을 하든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항암, 치료 이런 것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도 보장이 되고 2, 3, 2시 2번 일당, 상급, 종합 이런 것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천 플랜은 옆 오른쪽에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해보험 간추린 소식은 DB손해보험은 나에게 맞춤 나왔다. 그래서 암 주요 치료비, 그 다음에 폐폼도 한번 조만간 해드릴 예정이에요. 폐폼도 치과랑 피부질환 보장이 되는 DB손보가 나왔고 다인실도 나왔다는 거. 하나손보 이번 달 말까지 바로 보장 암은 메리츠 7월 8일날 다인실 2, 3실 나왔다는 거. 롯데손해보험도 지금 7월 달
예, 통합보험 간병인 이제 나왔고 이제 현대해상 단실 출시가 되었다는 내용. 그리고 손해보험 농협. 농협은 35세에서 40세까지 어린이보 가입이 되고 그리고 납입 면제도 늘어났고 통합상해 진단비도 777 경증 중증 중등증 그래서 77만원 77백 이렇게 보장이 되고 MG 뭐 삼성화재 흥국 하나 KB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체류코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외교 공무원 뭐 이렇게 해서 H2 F4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런 거 기본적으로 F4는 가입이 되죠. H2는 방문 취업. 요거는 예전에 안 됐지만 지금은 가능해요. 외국인들 체류 코드별 이것들 궁금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올려 드렸습니다.